간식 쟁탈. 간식 쟁탈. 어, 좋아.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희가 이거 그리면 되는 건가요, 이거? 그려볼까요? 막 그려요? 응, 네. 막 그려. 그려보세요. 아유, 그걸 해봤자지. 그걸 해봤자. 그냥 천만 그러면 되잖아요. 야, 그거 왜 그게 그러세요? 왜? 그걸 해봤자지. 아니,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게 그냥 이게 성향. 여기를 다 해야지 그게 저 그거지. 몰라,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그냥. 나 이거 진짜 3번이야. 얘는 뭐야? 얘는 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뭐. 그 빨간색 선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빨간, 빨간색으로 가자. 그래, 빨간색으로 갑시다. 그래, 3번이랑 1번. 1번. 오케이. 뭐야, 탕수육은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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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조금 이따가 올 거여가지고 제거 분량만 나오게 조금 올 테니까 지금 머리 색이 빨갛죠? 굉장히 더 빨갰는데 저 핑크색으로 빠졌어요. 더 빨갰어요. 뮤비에서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네, 영상 처리해주셨네요. 비는 안 맞고 지금 혼자 셀프캠. 혼자 언제 이런 기회를 얻겠어요? 단독샷. 생각해보니 단독샷이네. 웬디입니다. 어색하네요. 어떻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어색해. 웬디가 추천하는. 다 추천해요. 다 추천해요. 저번에는 들려드렸던 곡들과는 다르게 좀 차분한 느낌의 곡들과 진짜 상반되는 저번과는 상반되는 곡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 들어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요. 8곡인데. 왜 이렇게 핸드 왜 안 오지? 하고 있는데 저는 안무가 별로 없고 이제 아이린 언니, 실기, 예리 이렇게 좀 와. 네, 아이린 언니가 오십니다. 야, 내가 얼마 혼자서 계속 아, 지금 이거 찍고 있었어? 내가 왔어. 제가 왔어요. 이제 아무도 찍지 마세요. 저만 찍으세요. 나 지금 다시 보험 좀. 앨범 홍보하고 7월 7일 곡 소개하고 사랑하지 마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견우와 직녀처럼 슬픈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아우, 퍼펙트. 제가 외웠거든요. 뻘쭘하지? 내가 계속 이랬다니까. 혼자서 이랬다고. 수고했어요. 네, 7월 7일 많이 사랑해. 그건 내가 했어. 아, 그래? 되게 세트가 예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했어. 아, 했어. 네, 했어.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아 근데 안 했다. 잘했어. 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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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뮤직비디오에서 내가 비 맞는 신이 있잖아. 아, 아 진짜 비를 내려도 괜찮은데. 에이. 저 안에 들어가서 빗물 보고 싶지 않아. 포인트 안무도 설명했어. 아 너가 좀 보여줘봐. 손.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잡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반지에 포인트를 줬고요. 내 스탠드 마이크 할게. 아 그래 고마워. 내 스탠드야. 오늘의 스토리와 그날의 멋진다. 멋있으라. 네 안녕하세요. 단발로 돌아온 네, 조이입니다. 더 여성스럽게 돌아온 조이입니다. 맞아요. 맞아. 죄송합니다. 편집. 언니 이거보다 마이크 스탠드만 바꿔봐. 야 이게 낫거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자 이거보다 걸그룹. 주먹질하고. 네, 그럴게요는 어디야? 예. 저슬픈 별 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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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